어디였지? 여기다. 이거 봐봐. 본집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고양이 캣맘이잖아 알죠? 우리 엄마 진양이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내로 키우고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훔쳤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거 봐봐. 요즘 어우 개털. 와 진짜 강아지들은 생선에 진짜 관심 없나? 봐봐 생선 잡았어 이거 봐! 어? 근데 이거 봐봐 생선 사피야 엄마가 생선 잡아왔어 어머 관심 좀 줘봐 근데 이거 봐봐 머리 안 먹이고가 아니라 주무시지 마시고요. 일어나 보세요. 이게 머리 안 맞아주면서 주무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장난감이라고 해서요. 이게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이게 똑똑. 이거 한번 가지고 놀아보시기만 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저기요. 제가 이거를 오늘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한번 가지고만 놀아보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보기만 해보시겠어요? 관심 한 번만 보시겠어요? 어디? 이렇게 이거를 손을 이렇게 탁 건들면 이렇게 움직여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안 신기하세요? 자, 보세요. 이거 봐. 착!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 별로세요? 어? 고장. 고장났나? 아 고장났다 이거 기체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면 이제 허스키씨는 이제 여러분들이면 이제 막 거기도 많이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기체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봐 네, 그럼 다음엔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주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딱 보시면 생선처럼 생겼는데, 이게 사실 생선이 아니라, 이게 탁 치고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예, 네, 보이시죠? 좀 흥미가 땡기시잖아요. 제가 원래 평소에 이런 물건 좋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챙겨왔거든요. 아이, 그렇게 싫어하는 표정 짓지 마시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탁 움직이면,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니 짜증내지 마시고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난감인 거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이상한 수건 쪼가리보다 훨씬 더 재밌는 장난감이에요 자 이렇게 아니 그렇게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이거 제가 신현리에서 동수에 오거든요 제가 신현리 이거 생긴 것도 되게 정갈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비늘이 하나하나 있고 이게요 이게 제가 듣고 계시죠?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당신의 성질을 아주 재밌게 놓으실 수 있어요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재밌죠? 이거 보세요 아 별로세요? 아 이거 고양이 장난감인데 우리 엄마한테 훔쳐왔거든 본집 갔다가 근데 꽁지가 움직여서 좋아할 줄 알고 훔쳐왔는데 꽁지가 진짜 싫어 꽁지 이거 봐봐 아주 엄마한테 갖다 줘야겠다